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아마 제목 보면은 여러분들 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아, 요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이 있잖아요. 엄청난 의석이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이 법안 통과에 있어갖고 그냥 계속 거부권하고, 뭐 특검이건 뭘 하더라도 거부권하고. 그러니까 이 의석수 가지고 뭐야, 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의석수가 지금 180석인데 과반은 훨씬 넘어선, 사실은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순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패배감이 있었어. 패배감이, 우리가 열받는 거죠. 이 엄청난 의석수인데 200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패배감이 있었는데, 아, 최근에 그게 아니구나. 민주당이 이 의석수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을 했습니다. 자각. 자각. 아마 민주당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본인들이 직접 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요번에 해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무기인데? 안 거죠. 그게 뭡니까? 예산심의. 예산심의. 요번에 검찰, 그리고 감사원 예산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날려버리니까 쩔쩔매잖아요. 쩔쩔매. 이렇게 강한 무기가 있었어. 이거 요번에 우리가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구나. 그러면 잘 써야죠. 아, 나는 겸손하니까 안 써야지.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얼마나 건방집니까? 국정감사건 아니면은 전체 회의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이 국무장관 새끼들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건방져요. 건방집니까? 건방져도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아, 이것들은 금융으로 치료해버려야지 정신 차린다는 거를 우리가 요번에, 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어저께 사설을 하나 쓴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대표 판결 앞두고 법안 예산 늘려준 민주당.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민주당이 법원은 정부가 세운 예산보다 무려 246억 원을 늘려서 좋다는 거예요. 늘려서. 반면에 민주당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검찰이나 감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깎았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내일 모레죠? 25일날 이재명 대표 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 판결 때문에 법원을 회유하려고, 아, 요번에 예산 250억 올려주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좀 주세요? 회유하려고 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조선일보만 그러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조선일보가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요, 정치권이 따라와요. 국힘당이 어제 뭐래요, 갑자기? 어제 딱 그러잖아요. 12일날, 한동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 이런 말 쓰죠. 추경호,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원 예산 250억 올려주니까 이거 봐라, 지금 야당이 예산으로 지금 이재명 방탄하려고 지금 법원한테 뇌물 주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런 뉘앙스죠. 배준혁 원내수석 부대표,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응?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검찰, 감사원 예산은 대폭 감액했고, 법원은 200억 증원했다. 법원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실입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하고 감사원 예산 삭감한 거 팩트입니다. 법원 예산 250억 증액한 거
사실이에요?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증액했어요. 전 그런데 이 보수 언론과 이것들이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냥 정부 안보다도 많이 했다고 해갖고 아 민주당이 진짜로 그러면 법원한테 잘 보이려고 예산을 올렸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강의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죠. 국민의힘이 무슨 예산 증액을 법원 예산 증액을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은 지금 법안 이거 법원에 241억 올린 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요번에 예산 올린 거 241억 중에 무려 90% 217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 국선 변호사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 법관들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검찰 특갈비 같이 검찰 새끼들 떡갈비라든가 아니면 지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번에 올린 241억 중에 90%인 217억은 국선 변호사 지원을 위한 법이라고요. 비용이라고. 이게 법관이랑 뭔 상관이야. 또 그 중에 20억은요.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증액이라는 거야. 그리고 5억은 법원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설을 위한 예산. 이러고 나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241억 올린 거는요. 법관들하고는 전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런 거 가지고 12건 거였어? 라고 제가 황당해갖고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조선일보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새끼. 조선일보 기사지요. 제목은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렸다 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 사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들이 기사에 써놨어. 사업부 예산은 국선 변호사 관련 217억을 포함해 246억 늘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기사에 이미 있어요. 뭐라고?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들이다. 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합의 처리?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새 며칠 동안 계속 이거 갖고 쌩 난리 지랄을 했어요. 검찰은 예산을 올려주고 법원은 예산을 아니 검찰은 예산을 깎고 법원은 250억 올려줬어? 이거 이재명 방탄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조선일보하고 그리고 이 다른 보수 언론들 이 국민의힘이 이거 갖고 지랄 연명을 떨면서 지금 법관들한테 압박하는 거냐 회유하는 거냐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업부 예산 250억 늘릴 때 여야가 법사위에서 이거는 합의한 거래요. 왜 합의한 거냐? 이 돈이 납득이 되잖아. 국선 변호인한테 217억 가고 에? 아까 청소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이 있고 고령자들 위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난 너무 황당해. 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것들이 계속 민주당이 정부 안보다 법무부가 요구도 안 했는데 250억을 막 올려준다 해가지고 저도 한쪽으로는 아 민주당이 지금 진짜로 그 사법부를 좀 회유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거야. 뭐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설을 아까같이 그런 그따위 사설을 씁니까? 이래서 조선일보는요 이게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야 쓰레기. 정말 쓰레기 새끼들.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짜면 뭐해. 통과 안 되면 끝이에요. 정부가 짜와도 민주당이 오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예산 한 600억 날려버리고 감사원 날려버리고 반면에 필요한 법무부는 올려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막 징징거리는데 지들이 어쩔 거야? 어쩔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어. 뭐 민주당이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석수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검찰에게 이거 예산 왜 짜는 겁니까? 무조건 짜는 거 아니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까지 써왔던 특수활동비라든가 특활비 같은 거 이거 영수증 내. 이거 증명해.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죠. 특활비라든가 특경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거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만방자했습니까? 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소송 들어가고 대법에서 판결 나와야지 그때 갖고 내는데 다 검은색으로 칠하고 내는 거 아니야.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진짜. 국회를 진짜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 법원에서 내라고 하더라도 안 내잖아. 다 지우고 내지.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 개새끼들.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예산 없어. 해서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 한 500억 넘게, 600억, 거의 600을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어, 갑자기? 갑자기 바짝 엎드려갖고, 법무부, 뭐라고 합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대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증빙 서류 제출 협의하고 있다. 갑자기 지난 11일 날 검찰이 최근 1, 2개월간 지출한 특경비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이따위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최근 1, 2개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저는 민주당이 칼을 뽑았으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최근 1, 2개월 것만 준다고 끝납니까? 이거 받아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검찰은 지금 특활비는 아예 그냥 포기했지요. 아, 진짜 웃긴 소문들이야. 지금 특활비가 80억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 특활비가 80억,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가 한 500억 되거든요? 근데 특정 업무 경비는 그나마 지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증빙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특활비는 증명을 전혀 못하죠. 왜냐면 특활비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항상. 현금으로 그냥 뿌리는 거죠. 지들이 거의 월급처럼 처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괜히 엉성하게 증명하다가, 큰일 날수 있거든요. 특활비를 생활비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특활비를 정말 무슨 특수활동이라든가, 무슨 수사 때문에 쓴 겁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지금 증언들에 따르면은 거의 월급처럼 쓴 거지. 그래서 검찰도 80억은 포기한 것 같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근데 특정 업무 경비 500억은 받으려고 하니까 최근 1, 2개월 거만 우리가 보여줄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전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그래? 그럼 뭐 국회가 아쉬울 거 없지. 증명하지 마. 돈안줄 테니까 안 줘버리면 돼요. 안 줘버리면 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결국 다 지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웃긴 놈들이야 진짜. 이 새끼들은 회사 나갔고 지들 개인 돈으로 돈안 쓰는 것 같아. 밥은 지네 돈으로 먹나? 하여간 재밌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금융치료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최근 1, 2개월 거라도 제출할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몇 년간 검찰이 이 증빙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그런데 갑자기 팍 엎드렸어요. 어우, 비록 2개월이지만 제출할게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 돈이 약이구나. 돈이 약이었어. 금융치료가 약이었어요. 아, 이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은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거. 응? 예결산. 이게 국회의 아주 큰 권능인데 이거를 쓰면은 이런 기고만장한 새끼들도 바짝 엎드린다는 걸 이번에 이 국회에서 확인한 거죠.
전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이 잘한 게, 요번에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 예비비를 절반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전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리에서 얼마 전에 방송을 했죠. 무슨 방송이었냐면,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2.4%인가? 2.4%인가 늘려갖고 편성을 했어요. 여러분, 2.4%는요, 매우 작게 잡은 거예요. 매우 적게. 어? 이 정부는 굉장히 검소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계속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돈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돈을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요, 엄청 적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일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부 예산안이 평균 2.4%인가 올랐는데 예비비만 14%가 올랐어요. 예비비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사무리 때 이거 갖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는 계획 없이 만약에 생길지 모를 돌발적인 상황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합니까? 무려 4조 8천억. 아니 이렇게 많이 예비비 편성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민주당이 말도 안돼 해가지고 요번에 2조 4천억 절반을 삭감한 거죠. 감액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죠. 난리할 게 아닌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재부가 이렇게 예비비를 높이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선이 있다. 그리고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이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뭐 요번에 처음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매 정부마다 대선 있는 해에는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대선하고 예비비하고 뭔 상관이야? 왜 트럼프 당선되면은 선물 보내게? 한몇 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난재해? 아니,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올렸어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것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예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국회 허락 없이 그냥 올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멋대로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기지 마라. 민주당이 요번에 정부 예비비 반 삭감한 거 너무 잘했고 또 요번에 토요일 날 집회 때 경찰이 엄청나게 과잉 진압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잉 진압? 심지어 국회의원도 두둑을 패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요번에 경찰청장 국회 와서 사과 안 하죠. 너무 건방져. 진짜 지금 기사들 보면은 마치 80년대 백골단이 돌아온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시대가? 근데 민주당이 이거 갖고 시위하고 비판해도 말안 듣고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요번에 뭐라고 했냐? 너희 사과 안 하면 예산 다 깎아버리겠어.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아니, 왜 그런 걸 협박하냐, 그러는데, 이거 협박하면 어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유, 왜돈 가지고 치사하게? 치사한 게 아닙니다. 치사한 게 아니에요. 어이, 모기가, 치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회 갖고 있는 이게 힘인데, 이거 안 하면 말안 듣잖아. 국회에서 하란 말 귀뜸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은 국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으로 예산 다 잘라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이냐? 경찰청 특수활동 경비 6,500억, 경비국 예산 2,390억, 특활비 52억 있는데 이거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예산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부는 상식적으로 대해갖고 해결이 안 되는 정부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카드가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방통위 위원 추천하면 안 됩니다. 5명 중에서 3명만 있어도 그냥 마구잡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명이 있잖아요, 두 명. 그리고 지금 세 명이 비어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 안 하면 못 세우는 건데 방통위 추천하지 말고 그냥 식물로 놔두면 돼요. 그냥 이진숙이 멋대로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방통위는 그냥 스톱시키고. 그두 번째, 윤석열은 지가 얍삽한 새끼가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안 뽑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뽑을 거야 그렇게 해왔거든요 개새끼가. 근데 그런 거에 당할 필요가 없지.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추천 안할 거야 하면 돼요. 또더 중요한 거 헌재. 헌재 지금 9명 중에 6명 남아있지요. 6명이 남아있는데 아직 3명을 추천해야 돼 국회에서. 추천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추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헌재가 멈춰버려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어때? 멈춰도 돼요, 지금. 괜찮아.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혹은 못 끌어내리면 2년 6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헌재 기능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국회가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 만약에 국무위원이건 대통령이건 탄핵을 했어.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6명에서는 의결을 못 해요. 의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탄핵된 상태로, 직무정지된 상태로 그냥 2년 6개월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들이 이런 걱정하잖아요. 지금, 임기단축 개헌 요구하는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탄핵을 해도 헌재가 보수화돼가지고 가결이 안될수 있다라고 걱정하잖아요. 아니, 그런 걱정 필요 없다니까요? 가결 안 되면 어때? 헌재 6명으로 그냥 놔둬! 그러면 탄핵시키는 순간 윤석열은 2년 6개월 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직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헌재 6명에서 의결 못 해요. 헌재법에 최소한 7명이 있어야지 이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이 헛법재판소 3명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 3명을 다 민주당이 하려면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미치광이 전법. 거의 미치광이 전법이죠. 뭘 상관없어요. 윤석열이가 하는 일마다 응? 하는 일마다 미치광이처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반은 미쳐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목감 주민님께서 이준수처럼 6명이 하면 어떡하냐고요? 이진숙은 이 헌법재판관이 9명일 때 탄핵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떡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헌재에서 오케이 한 건데 지금 6명은 이진숙 재판 하나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재판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진숙 건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진숙 건 외의 거는요 헌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요번에 할 때도 이진숙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진숙 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 근데 헌재가 이렇게 마음대로 헌법재판소 헌재법에서 7명에서 중요한 이 판결은 7명이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6명이 할수 있게 해줘. 안 되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진숙이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뽑지 않는 것 때문에, 뭐야, 늘어지면은 이진숙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6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재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힘이 있다. 그 힘들 갖고 잘하면 되고, 탄핵, 검사 탄핵이라든가 국무위원 탄핵도요, 지금 계속 이용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선 당장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이번에, 김준영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로 지들 말로는 파병이 아니지만, 군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육군 탄약병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나토를 보낸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5명을. 그러면 이거는 파병인데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보낸 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금 이거 너무 조용해요. 이게 조용할 일이 아니에요. 조용할 일이 아니에요. 지들 말로는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현역 군인들이 지금 한 5명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파병이에요, 파병.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이 보냈었거든요. 이건 당장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돼, 탄핵. 당장. 근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라든가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 의원에 대해서 당장 탄핵 절차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의외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지금 근데 이 국힘당 놈들, 너는 아 이렇게 정부 놈들은 지금 보니까 금융으로 치료해 버리는 게 가장 빠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사모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